안녕하십니까?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감자와 양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자 두 개를 익히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볼에 넣고 물 100ml 정도 넣고 전자레인지로 익혀주세요. 7분 정도 돌리면 얼추 익습니다. 팬에 버터 20g 정도 넣고 양파 반 개를 채 썰어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. 그냥 가는 것보다 버터에 한번 볶아 갈아주는 게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. 감자와 양파를 믹서기에 넣고 스프를 부드럽게 해줄 우유를 200ml 넣어주세요. 잘 갈린 스프는 한번 끓여줘야 하니 냄비에 덜어주겠습니다. 소금으로 살짝 가늘해주고 바닥이 타지 않게 중불에서 잘 저어주고 스프와 찰떡궁합인 후추를 뿌려줍니다. 식빵 구워 넣어도 좋고 마늘빵 있으면 스프에 찍어서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맛있는 식사하시고 더 맛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